젊은이들의 명소 세종게임월드 MC 오픈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달콤한 스니커즈와 함께 지금 이제 좀 브랜드 차가운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경기들 여러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만큼 좋은 중계를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고 시작드리고요. 네. 일단은 박성준 선수가 화끈하게 윤현 선수 한번 부러뜨렸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윤현 선수가 부러졌죠? 어떤 휘어진 것보다는? 예, 확실히 이윤열 선수는 자신이 준비한 한 방이 이렇게 네. 무력하게, 예,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분명히 심리적인 타격을 가지고 임할 것 네. 같습니다. 반면에 박성준 선수는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상당히 상승세에 위치해 있는 쪽은 박성준 선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아주 스타일대로 상대방을 그것도 이윤열이라는 강적을 네. 예, 끝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그렇게 끝낸 이상 뭐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남은 경기 박성준 선수 자신의 또 스타일대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세트에서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러졌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과연 이윤열 선수 2세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전할 것인지 또한 박성준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R포인트입니다. R포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알포인트는 저우대 테란전이 지금 한 경기도 없죠. 네, 저우대 프로토스전 강민 선수와 홍준호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고 그때는 홍준호 선수가 이겼었습니다. 이 알포인트는 테스트 게임을 코리아 팀에서 했을 때는 테란이 빠른 패토리, 빠른 전진 패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마당 쪽을 세척이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왔고 저우는 일단 그 테란의 압박을 허용하는 가운데 뭐 무탈수로 상대방의 본진을 괴롭혀주다가 병력을 합쳐서 앞마당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테란의 병력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확장기지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뭔가 하이브테크 유닛을 구사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센터 쪽으로 들어왔을 때 센터 쪽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교전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뒷길로 돌아가서 테란의 본진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유린하는 적의 활기찬 공격도 볼 수 있었던 예, 그런 네. 테스트 경기였기 때문에 두 선수의 스타일상 아주 뭐 난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가 또 이제 2세트를 치를 준비를 끝을 내네. 이윤열 선수는 박정석 선수와 홍준호 선수를 꺾고 결승전 올라왔고요. 박성준 선수는 이묘한 선수와 강민 선수를 누르고 오늘 이제 이윤열 선수를 맞상대하게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으로 박성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세트 시작합니다. 결승전 5전 3선승제 이제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박성준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열 선수 나가 스니커즈를 먹어라. 저 스니커즈는 포크만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라운드 결승의 승리를 먹는 얘기했죠. 자, 팬연들 뜨거운 선수와 함께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선수 2세트까지 이기게 되면 세 번째 된다는 에이저스 2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9호선수 2세트 알폰스가 잡으시죠. 2세트의 전장으로 넘어오셨습니다. 7시 쪽에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보인다. 보라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옮겨가면은 박성준 선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맵은 R포인트입니다. 박성준 선수 표정이 좀 편해진 것 같다라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듭니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긴장된 모습도 보였었는데 첫 번째 경기를 아주 기분 좋게 끝내고 나니까 역시 표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라고 할까요? 네, 약간의. 자, 서로 1라운드 결승전 2세트 경기를 보겠습니다. 1대0입니다. 박성준 선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버러드는 세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네, 이윤열 선수 프리스타일이라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이건 2세트 어떤 모습이 보여주실지. 1세트도 조금 프리스타일 한 경기라고 판단하십니까? 형님, 제가 블링한 말이 윤열 탱크죠? 윤열 탱크가 불었다. 야, 이거? 기발하시네요. 네. 기발합니다. 자, 일단 드론의 정찰을 통해서 이윤열 선수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일단, 예. 의미를 좀 알기 어려운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네. 저도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다라는 것이 이제 이윤준 선수의 이제 아이디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박성준 선수 드론으로 팀을 쳤지만 이번에도 드론으로 팀을 칩니다. 자, 일단은 원베러스, 투베러스. 어쨌든 뭐 첫 번째 경기를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대로 이윤열 선수 끝나졌기 때문에 뭐 기분은 나쁠 수는 있었습니다만 단지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내리 세 경기를 연거푸 잡지 말라는 또 법도 없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흔들릴 선수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 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박성준 선수도 분명 좋거든요. 근데 이 알 포인트 맵에서의 스타팅 포인트나 두 선수 스타팅 위치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이윤열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가로 지역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 정찰은 경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러시거리가 가까운 편이거든요. 네.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3위에 처리는 필수적으로 저우가 선택을 해야 하고요. 방어할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죠. 예. 성큼 콜로니 앞마당에 그냥 해설이 차가지고 예. 해설이 체크를 타다가는 성큼 콜로니 짓는 범위가 예. 크립 콜로니가 퍼지는 그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원판이 왔어요. 빠르죠? 예. 물론 저글링이 이제 안에서 뛰어납니다만은 타이밍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지금까지는 어떤 예. 플레이의 과감함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자, 뭐. 어차피 뭐, 가로지역이든 뭐, 가로지역 이렇게 걸리면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플레이 하느니, 앞마당 지역에 일단 해설이 펴고, 천천히 플레이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오히려 지금 이윤열 선수에게 압박감을 가져서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예.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지점에 한번 맞추셨던 머린과 더블링, 네. 왼탑입니다. 그리고 해처리가 이제 나머지 하나 마저 펴진 일보 직선 확실히 예 러시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윤열 선수도 초반부터 승모린으로 압박하는 범위가 좀 넓어졌죠. 네. 예. 자 선택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요. 더블링 선수와 신경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더블링 둘 여기서 박성준 선수가 만약에 무리하게 달리면 더블링 다 잃었다 그러면 완전 낙점이죠. 자, 저거링 조금씩 터진다는데요. 자, 잠깐 합니다. 예,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보다, 생머린 압박이 빨리 오고 또 많이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를 늦게 채취하는 것을 이윤열 선수의 에지가 보고 잡혔기 때문에. 네. 저거링 스피드업이 되려면 한 점을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직파이어에 불 대자마자 과감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글쎄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성급 터진 3개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네,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성큼 콜로니가 옆 지역으로 난입하는 걸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패스에서 일단은 나 사각입니다. 아 이거 사각이에요. 오해하면서 이윤열 선수가 한 바닥 쭉 해처리를 일단은 집중 반영을 끝났어. 집중 공격합니다. 자 메디까지 가진 상태 한 바닥 해처리 하나로 위험합니다. 이윤열 박성준 선수 해처리 하나. 자, 하나는 날아가겠네요. 자, 선수 코로지는 대신 있습니다만 전혀 멋들에게 투수를 퍼지 못합니다. 뭐 기다리기가 좀 힘들 만큼. 네네. 네, 해처리 NCT가 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깨지겠네요. 네, 지키기 어렵습니다. 해처리 하나 깨진 상태. 해처리였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소진한 자원만 해도 박성준 만만찮다. 그래서 박성준 선수 정관이 뛰게 만듭니다.
현재 입구 쪽에 바이어맨 나와 있죠. 매직 좀 됐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는 건 박성호 타이밍 아니고 알 텐데도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력이 이 정도 있는 건 기본입니다. 박성준 선수의 오늘 플레이가, 네. 뭐, 1경기 때는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2경기에서 좀 많이 흔들리네요. 네네. 자, 역시 상대가 이윤열 선수인 만큼 박성준 선수, 이윤열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생머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예. 더블링을 조금씩 예, 잡아주면서 신경을 긁다가 예, 한순간에 그 사각지대로 난입하는 그런 플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아, 박성준 선수가 지금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리베럭스 이윤열 선수 더블링이 다시 한번 가봅니다만 입구 쪽에 적지 않은 병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테크트리는 지금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예 히드라리 스크린이 아까 예, 보였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러커 체제 일단은 예. 자,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아 이것도 빠져나가게 걸어 하네요. 빠져 예. 살아 돌아갑니다. 아, 저 병력은 반드시 자리 예, 저글링으로 자리 잡고 잡아내줬어야 하는 병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예,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지형으로의 탈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예, 병력 합류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양쪽에서 진입을 해주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 아, 저글링 우회합니다, 우회. 1경기만큼이나 일방적인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이쪽도 골든 저글링. 여섯! 자, 컨트롤 속에 적을 여섯 번 맞다, 여섯 번! 이윤열 선수 일단은 잡혔습니다만은. 자, 여기 적지 않은 병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탈전입니다. 근데 이윤열 선수 저기서 조금 무리한. 자, 그냥 들어가는 이윤열 선수 치고 들어간다, 여섯 번 정도 해서! 자, 한 번에 셋! 그리고! 자, 런커가 아래서! 나머지 한 번씩 해체를 공격하고 이윤열 선수 러커가 탁 튀어나오면 보니까 탁 튀어나오면 바로 왔다 하는 것 지금 잡히게 생겼는데요 러커 아 잡히셨습니다 하지만 앞마당에 해처리가 쏟아지게 공을 받고 있는 상태 박성준 그런데 공이랑 잡혀 공이랑 예 지금 이 공격을 통해서 네 얻은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말이죠 네 예, 물론 뭐 저 지역에 해처리 깬다면 그에게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해처리 깨는데요. 능력을 잃은 것에 비해서 조금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깨지 못하고 빠져나갑니까? 이윤열 선수! 10개! 지금 러커가 지금 애교에 걸려서 좀 버벅거리는 바람에 대체 합류를 못한 것 같죠? 지금 러커가 동료로 가라앉아! 타오르는 불꽃으로 박성준 네. 선수에게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윤열 선수. 야, 첫 번째 경기를 완벽하게 안갑품을 예. 해준 듯한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지죠. 그러게 첫 번째 경기의 분위기만 놓고 생각을 하자면은 이후에 어떤 그 모든 기세면이나 이런 쪽에서 박성준 선수가 굉장히 이제 자신의 스타일로 좀 이끌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윤열 선수가 그 흐름을 끊었다라는 측면에서 예. 두 번째 경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로방향이 걸렸고 그리고 생머리로 나가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박성준 선수가 뭔가 방어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뭐 구석구석 배치를 하기도 전에 그렇죠. 예, 압박에 들어갔고 또 매직 한 기가 붙자마자 매직 한 기 파이어벳 한 기가 붙자마자 구석으로 들어가서 앞마당 해처리를 깨면서부터 뭔가 이제 이윤열 선수의 페이스로 기울었고 또 그걸로 경기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페이스라는 것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네. 이윤열이고 이렇기 때문에 박성준이죠. 네. 네. 이번 경기는 확실히 이윤열 선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많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예. 위치에서 확실히
확실한 승리를 따냈다는 점에서 예, 좀 점수를 주고 싶고, 박성준 선수는 1경기 때 경기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오늘 경기의 승부처는 3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전 2선승제 꼴이 됐죠. 자, 1대 1입니다. 마스터맨 씨 승부처 3세트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